애지인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올라오시죠. 네, 또 올라왔습니다. 예. 예, 앉으시고요. 아, 뭐, 아직도 예지. 아. 네, 저는 박수도 좋아하고 함성도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예지하셨죠? 제가 판도라 TV 봤는데. 네. 예. 어, 김경수는 정청래가 지킨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정말 이분은, 판결이 있고 난 후에 온갖 SNS와 언론의 인터뷰에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비난을 하신 분이어서 모셨어요. 서기호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있기까지는 여기 정청래 의원님 계셨습니다. 예, 제가 키웠습니다. 요즘 정청래 TV에서 매주 목요일날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 여러가지 진행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 1호 서기호 전 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촛불 혁명 때 항상 길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극우 단체들한테 가장 많이 고소고발을 당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추우신데, 2016년, 17년, 정말 그 뜨거웠던 촛불 시민들, 민주 시민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촛불과 우리 민주 시민들의 함성으로 반드시 사법적폐를 청산하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왔고요. 당시에는 제가 참여했는데 사무처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그 사이 임기가 끝나고 최근에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공인 살리기를 적극 옹호하고 그것을 맨날 음해하고 마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좋은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거짓말하는 조중동과 자한당에 맞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인기를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적폐는 사법적폐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지난 10년 동안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6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법을 통해서 민중들을 억압해왔고 그 다음에 정치 몰입애들과 연합해서 야합해서 시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빼앗았던 곳이 바로 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왜 사법적 적폐는 청산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각 그 소속별 성향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서기호 전 판사님, 왜 천만이 촛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만이 원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적폐를 청산할 수 없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2000년도에 판사로 임관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 안 뽑아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사로 임명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판사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지금 전국에 3,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양승태 사단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나요? 네,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퀴즈라고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했듯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판사들이 아직도 법원에 재판을 하고 있고 그 판사들을 흔히 양승태 사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단인 판사들이 볼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양승태가 구속 안 되는 게 충격적인 건데 자기들은 거꾸로 반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농단 수사 이거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 또 이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가 구속된 거에 대한 반감으로 이 사법농단 수사를 총지휘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명해서 수사하는 걸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하던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도 그렇게 현직 도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이라는 보복 판결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박수를 치려면 확실해지시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란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사법권도 사실은 민중이 통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직접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간접 민주주의 제도가 관철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긴 한데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고 뭐 재판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법부만큼은 사실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국민의 선출과 무관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조차도 적용이 안 되는 그야말로 엘리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해준 거죠. 믿고 맡긴 건데 공부를 잘하니까 공정하게 재판하겠지 라고 믿고 맡긴 건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김경수 지사의 판결로 극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토크쇼 사회를 본다고 하니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도대체 우리가 그럼 지향하는 사법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또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급성장했는데 사법부의 제도가 이에 뒤따라가지 않는 거냐, 후진적이지 않는 거냐. 그러면 개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떤 걸 개편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수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배심제 한 명의 엘리트 판사보다 다중의 의식이 더 현명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배심원제, 각종 기소배심제나 그다음에 구속적부심배심제, 그다음에 전면배심제는 왜 도입을 안 하는 거냐. 그럼 사법부의 최종 이데아적인 체제는 이 제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수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수사. 수사를 하는 데서도 독립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수사의 영역이고 법원의 재판에 관련된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배심제라고도 하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법원의 배심원으로 출석해 보신 분이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 잠깐만요, 판사. 있나요? 한 분이라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배심원제 참여하신 분. 거의 있나요? 안 보이네요. 그만큼 지금 현재 배심제도는 형사 합의 사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려면 굉장히 준비할 게 많고 법원의 판사나 검사도 준비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법 행정 영역에 우리 국민이 참여하는 이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법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판사들이 다 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총 권한 하에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법원 행정처의 판사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자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츰차츰 우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제도가 조금씩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예. 뭐 제한적인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만 덧붙여보면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양승태 일당이라든지 그 적폐판사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보며 정말 저업과 우울한 많은 국민들이 유죄 선고가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정의로운 재판에서 다 이분들이 패소해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님 판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심사단체에서는 사법부가 국민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적 상식과 민주주의로부터 독립돼서 제 멋대로 하는 사법부가 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사법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서 법원의 간부들이나 검찰의 간부들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안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판결을 계속하고 사법부 내 적폐 세력이 또아를 틀고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탄핵도 하고 청산도 촉구해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 당신들을 우리가 직접 투표로 뽑아야겠다. 이런 주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히 생각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하고 법조계에 물어봤으니까 정치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법적폐는 청산되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조국 민정수석을 때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멍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를 때리면 문재인 정부가 멍들겠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혁명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학의 후예들이 3.1운동을 주도했고 4.19를 주도했고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을 주도했고 6.25항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동학혁명이 출발한 이래 실로 123년 만에 최초로 승리한 혁명이 바로 촛불혁명이고 그래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것을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그 결과가 저는 김경수 재판의 법정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1894년부터 들었던 동학의 촛불이 오늘 이곳에서도 촛불로서 계승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민주세력이 단결해서 그러한 역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틀었던 그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역사의 반동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는 무릎두고 투표도 잘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시민의 정당한 권리의 바로이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시민의 눈 부릅뜨고 항상 감시하자. 지키겠습니다. 예. 그래야 적폐가 청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바라는 질문은 이게 아니었죠. 자,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 성장원입니다. 내년에 200석을 만들어주면 적폐청산 가능한가요?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원하는 거죠? 예. 네. 자, 만들어드리면. 우선 전제할 것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행정 권력, 그것도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입법 권력은 아직 촛불혁명 이전에 그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입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권력은 역시 대법원장 하나 바뀌어 있고 양승태 키즈들이 아직도 핵심 요직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선을 통해서 입법 권력도 교체해야 되고 그 힘으로 사법 권력도 다시 개혁해내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그려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오늘 여기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입법 권력, 국회 권력을 교체하는 그런 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석 만들어주면 사법협회 청산을 하실 거냐고요. 일단 만들어주세요. 예. 일단 만들어주고 못하면 다시 심판하세요. 만들어드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총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기엔 너무 요즘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총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분들이 완전히 압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요즘 적폐 세력의 반발과 악행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 어제 오늘 여러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민주항쟁을 날조하고 애곡하고 음해하는 대명천지의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석기는 6명이나 죽은 용산참사에 또 그때가 되면 강제 진압하겠다, 또다시 살인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독하더니 이번에는 5.18 우리 학살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과 헌신했던, 투쟁했던 분들을 모독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우리 2016, 17년 때 자꾸 신비님은 천만 명이라는데 제가 그때 촛불시민혁명 집회 인원 담당이었습니다. 무려 2천만 명이 참여했던 대규모 항쟁으로 한국 역사를 바꿔왔는데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자유한국당 세력 해체, 청산, 엄벌, 처단, 투쟁에 나서야 된다. 감히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정말 저희가 웃으면서 살기는 매우 어렵겠다. 날마다 분노로 가슴을 치고 자다가도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자유한국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고발 많이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지금도 재판이 생건이라 예. 남아있습니다. 예, 저는 그 김성태 의원이 두 번이나 고발했어요. 아, 그만 좀 하십시오. 김성태는 또 제가 고발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아쉽습니다. 정말 이 의제는 여러분 손에 아직 안 잡히잖아요. 서기호 판사님께 짤막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전 판사님 이거예요.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천만이 모일 거예요. 분명히 모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이 곧 내 희망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래서 적폐색들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 사법 적폐를 손에 쥐지가 않아요. 이건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메스를 들고 해초를 들어야만 사법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손에 쥐어달라는 겁니다. 대법관을 투표로 뽑아라고 하거나 또는 기소 배신제를 도입해야 되거나 이런 촉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구호를 외쳐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성을 좀 달라는 거예요. 판사님. 일단 뭐 구호보다도 구호는 뭘 어떤 걸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하나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판결 불복 세력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전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자기들은 뭐 억울하면 항소해라,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나의 판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거리로 나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자주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존중되어야 됩니까? 축구 경기에 심판도 잘못 판단하면 바로 비디오 판독기로 바꿔버리잖아요, 요즘. 요즘이 무슨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과거에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 경기 심판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였죠. 이게 바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명제였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은 뒤집어야 된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호 판사의 이 말을 압축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김경수 지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서 다짐해야 될 말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김경수 시민 변호사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촛불을 들지 않으면 김경수 지사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저의 재창에 맞춰서, 선창에 맞춰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김경수 변호사다. 김경수 변호사다. 내가 김경수 변호사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 든 것이 가장 강력한 김경수의 변호 활동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딱 10초씩만 이 촛불이 왜 지속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경수를 지켜내자. 사법 적폐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명 2010년, 17년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적폐 세력들이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상식적인 판단,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열망마저도 가로막고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힘 모아서 강화문에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